아직도 세월호 사고를 떠올리면 아쉬운 점이 많은데요. 사고 첫날부터 해경은 침몰된 세월호에 에어포켓이 있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혹시나 살아있을지 모를 생존자에게 공기를 주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언론도 해경의 발표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요란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취재해보니 모두 한바탕의 쇼였습니다. 홍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사고 발생 첫날. 세월호는 승객 300명이 안에 갇힌 채로 선수만 남겨놓고 모두 물속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그제서야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오후 5시쯤 세월호 선체에 공기 주입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공기를 주입하면 선체에 남아있는 승객들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또 선체의 침몰을 지연시켜 구조를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민관군 합동구조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첫날 오후 5시에 결정된 공기 주입 작업은 24시간이 지난 다음 날까지도 시작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 시각까지 공기 주입을 위한 장비가 팽목항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시각, 진도체육관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도 공기 주입이 왜 이뤄지지 않고 있는지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공기라도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게 그 많은 그 가족분들의 바람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왜 공기를 집어넣지를 못하느냐 하는 질문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 공기를 집어넣으려면 기본적으로 공기를 집어넣기 위한 진로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결국 공기 주입은 대통령이 진도를 방문하고 난 다음 날인 4월 18일 오전 11시 19분에야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이 공기를 선체에 주입하기로 결정한 지 무려 40여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실제 공기 주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공기 주입 작업이 지연됐던 것일까? 해경에는 공기 압축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금호 수중 개발을 안 돼서 수중 개발 이후에다 싣고 금호 수중이 왔다. 근데 이런 기계가 해경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없습니다. 해경이 그런 기계까지. 해경에 공기 주입 장비가 없어서 언딘에 요청했고 언딘은 다시 자신의 협력업체인 금호수중개발에 요청해서 장비를 가져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언딘의 협력업체인 금호수중개발도 당시에는 공기주입 장비가 없었습니다. 아, 저희들도 없어서 그 컴프레셔를 준비를 하라 해가지고 목포가 아니고 광주하고 전주 쪽에서 해가지고 그리. 당장 공기주입 장비가 없었던 이 업체는 광주와 전주 등을 수소문해 장비를 겨우 구해서 현장으로 급파하려 했지만 이번엔 이 공기주입 장비를 싣고 갈 배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 업체는 배를 물색하느라 또다시 시간을 지체했고 결국 공기압축기가 팽목항에 도착하기까지 무려 사흘이란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구한 공기압축기는 일본 업체가 만든 덴뇨 180이라는 제품. 18일 세월호에 단 한 대 투입된 이 장비는 분당 5.3 세제곱미터의 공기를 압축해내는 인터넷에 검색만 해봐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소형 공기 압축기입니다. 이보다 큰 장비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작은 압축기로 6,000톤급 대형 선박인 세월호 선체에 공기를 주입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180으로 집어넣을게요. 그렇게 작은 걸로? 우리나라에 큰 장비가 엄청나게 많아요. 뭐 1300cm짜리도 있고요. 180은 비교하자면 자전거예요. 자전거에 그러니까 바람 넣는 장비를 가지고 세월호에 공기 주입을 했다고 하면은 장난하는 거예요, 이게. 게다가 이 작은 공기 압축기로 세월호에 제대로 공기가 주입됐는지도 미지수입니다. 그 선체 밑부분에 여기 떠있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에어수를 쓰지도 못하니까 그때 그 당시도 들어가면서 에어컨프로 고장이 났을 때 당시 컴프가 심지어 세월호 공기 주입에 사용된 이 공기 압축기는 호흡용이 아닌 공업용 압축기로 확인됐습니다. 이거는 사람한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뭐 돌 깨는 데나 뭐 이런 데 쓰이고 아니면 그 전기 선로 그런데 이제 전선 같은 거 집어넣을 때 바람을 해서 밀어내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필터 같은
거를 좀 설치를 하면 사람한테 쓸 수도 있지 않아요? 아니요. 이건 공업용이라서 안 돼요. 특히 세월호 선박에 투입된 제품은 공업용 압축기 가운데서도 하위 등급. 총 7개 등급 가운데 6번째 등급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유해 가스들을 우리가 이제 기준을 정해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공업용에서는 이런 유해 가스에 대한 고려가 이제 없는 것이죠. 지금 거기 사고 현장에는 전기가 안 들어와서 아마 엔진 기동으로 갔을 텐데, 이 엔진에서 나오는 매연이 만약에 압축기 쪽으로 재흡입돼서 만약에 이 포켓으로 만약 들어갔었다면 자동차 매연이 압축되는 꼴과 마찬가지이기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경우가 발생된다면 매우 위험했다고 볼 수가 있죠. 결국 현실적으로 선체도 부양할 수 없고 호흡하기도 어려운 작은 공업용 공기 압축기 한 대를 투입하느라 무려 정부는 70여 시간의 골든타임을 허비해버린 것입니다. 어떤 판단으로 그때 시간을 그만큼을 골든타임 때 소비를 하면서 그 장비를 투입한 거였는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네.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입장이라는 게 그렇게 긴급한 상황에서 그런 판단해. 그게 우선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정부를 믿고 당시 실종자 가족들은 잠시나마 환호했고. 아, 예, 금방 들어온 소식인데 이 시각부터 공기가 주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정부의 공기 주입 성공 소식을 아무런 검증 없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마치 당장이라도 생존자를 구조할 수 있을 것처럼 요란을 떨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선체에 공기를 주입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선체에 갇힌 실종자의 생존 확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뉴스타파 홍여진입니다.